놀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놀고 있으면 어떡해. 촬영이에요 진짜? 아니 아까 분명히 우리한테 영상 뭐야 테스트 촬영을 하라고 해놓고 급한 일 있다고 갔는데 어디로 들어왔어요? 옥상이네? 뒷문으로? 옥상이 자고 있던데요? 진짜 촬영할 때? 네. 알겠군. 사연남의 실체를 밝혀야겠어. 마이크 없어요. 아 맞다 맞다. 마이크 빨리 빨리 마이크. 야 잠깐. 쟤 끼워내는 거 아니에요? 뭘 촬영하려고? 사연남의 실체에 대해서. 아 뭐야? 어. 어디였대? 몰라 지금 나 죄다 방송을 어디 그럼 한번 자고 있으면 어떡해 매장 와가지고 아 나 지금 재고 정리 무슨 소리야 나 찍혔어 저기 아 일단 마이크 붙이지 마이크 아니 이걸 왜 촬영할 건데? 어 무슨 주제예요 이게? 억울했어요 네? 억울했어요 억울하다고요? 원장님 어디였어? 마이크 차고 있어요 아니 외부에 적이 들어오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였어? 우리를 경호해야 되는 것도 일이에요 지금 외부에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지금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당하면 어떡하려고 뭐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 꺼졌는데? 어떻게 하다 껐어요 이거?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정말 이걸 뺐네 나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미치겠네 아 저 이거 왜 근데 이거를 이제 아니, 와서 이걸 한다고?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거 내가 다 했는데 방금 전에 했는데 지금 기분이 지금 얼마나 잔사가 이걸 했다고 지금 아, 아니 진짜 여기 왜 온 줄 몰라요? 네 내 CCTV를 다 봤어요 딱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가 네. 이거는 찍어야겠다 싶어서 새하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왔어 잠깐 일하다가 잠깐 앉은 건데? 나 재고 정리하고 뭐 그러니까. 하고 있었는데 뭘 꿈속에서? 꿈속에서 재고 정리하셨네 아니 좀 바쁘다가 이제 이 말소리가 들리길래 점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본 진짜. 거랑 좀 많이 다르네요 아니 이렇게 흥행을 네. 맞이듯이 이렇게 가시던데 네? 나와 먼지 아 먼지 아니 유리 음료수 유리. 세팅도 좀 해놓고 아이고 음료수가 어 음료수 세팅 아까 점장님이 하시던데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 먼지가 아이고 잠나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이사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영상 이 매장의 매출을 빨리 요거나 피고 와요 여기서 저기 가가지고 거울 보고 피고 와 짜증 많이 났어? 아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점장님이 봤을 때 오늘만 이런 거야 아니면 평소에도 평상시에는 안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아주 잠깐 그랬던 겁니다 아주 잠깐 일시적 현상 일시적 어? 가끔 뭐 맨날 그런 것처럼 가끔. 카메라를 그렇게 갖다 들이대니까 사람들 다 오해하세요 오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겠어 트리거 모양 똑바로 아 내가 진짜 저 아, 트리거 모양 지금 아, 저... 아 트리거 이게 다 돌아가 있잖아 점장님 아, 목을 막 내 목을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사람을 그럼 안 되지 사람을 죄송합니다 이게 또 바로 새알람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새알람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하는 거 맞아요? 뭘 원하고 온 거라고요? 뭐? 아니 새알람의 실체를 밝히려고 왔는데 아 새알람 실체 갑작스럽긴 한데 저희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일할 때 이제 일부러 엄격하게 하라고 하는 것 같길래 카메라로 그치? 연행되는 거 아니죠? 먼지가 많아요 연행되는 거 같은데 어깨 뭉친 거 봐 이거 아씨 맨날 정말. 우리 때문에 속상해 맞아. 일을 안 하시니까 진짜 예? 예? 네? 이거 점장님 보내봐 안 되겠어 아니 이게 점장님 이제 나도 점장님 네. 아까 일부러 뭐라고 크게 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 방송에서 방금 컨셉으로 그런 줄 알았지 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 잠깐 꺼봐요 오늘 나가서 외벽 나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외벽 누리 다 닦고 와요 나 닦고 오라고? 점장님 잠깐 일하고 오신대 아 그래? 아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저 없으면 가게가 돌아가질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 뭐 점장님이 뭘 하시는데 뭐 하시는데요? 재고 파악하지 그치 재고 파악 맨날 계속 하나 봐? 아니 제일 뭐 중요한 거야 재고 파악 중요하지 본인이 물품 사러 오셨는데 없어 봐 아 그치 그럼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리고 점장님이 몰래 훔쳐갈 수도 있고 그치 아니 안에 뭐 있냐니까요? 안에요? 네. 뭐? 다양하게 있죠.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점장님이 내가 보기엔 일보단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입을 좀 잘. 아무래도 말을 해야
고객님들한테 고객들? 좀 더 고객들? 감히 그냥 화장실 청소라고 이 무식한 고객들이 뭐해? 나가 어떻게 벌 설까요? 아니 저 화장실로 잠깐 들어가 있어요 저. 아, 저기 가서 서요? 네. 빨리 가 있어요 화장실 거울 보면서 가만히 생겨요 왜 고객들이 뭐야? 들이 뭐 야, 친구야? 그래도 사람이 참 착해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됐어 유망이 있어 평생 같이 가고 싶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 갔어? 아이 진짜 어디 갔어? 아니 벌 서고 오라면서 아니 어디 가요 지금 촬영하는데 지금 거울 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아 진짜 에이 도장면도 하나 사놨다고 이게 테스트 그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 그렇지 오 이거 뭐 발랐는지 맞추시는 분들께 선물 이거 물 쏠 수 있어요? 물도 갖다 놓고 이거를 탈취를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여기다 무슨 왁스를 발라놨는지 물을 발라놨는지 참기름을 발라놨는지 영상 나가면 이거 저 없어요? 스프레이 없어요? 스프레이?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이거 비딩 시트는 보시고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스프레이 내가 갖고 올게 어디 있죠 스프레이? 근데 이거 좋다 괜찮죠? 잠깐 밑에 닦을 타월 물 닦을 타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네 여기 세차장이 아니구나 이게 뭐야 지금 매장 앞에 이거 손님들이 아니 이것만 우선 아니니까 앞으로도 깔아놔요 여기다 기쁘게 이거 좀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주소봐요 빨리 아니 센스껏 들어주셨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일 하나를 맡겨도 하나하나 손이 다 가야 돼요 이게 이게 오 진짜 괜찮다 이거 아시겠어요? 야, 비딩도 이쁘고 시팅도 좋고 이거 좋다 이거 블랙 오 아 블랙 타이거 블랙 타이거 오 정답 블랙 타이거 맞죠? 오 맞아요 맞아요 딱 보면 알죠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상 나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하는 그거잖아 이거 이벤트? 어 몰랐어요? 알았는데 이제 아까 이걸 몰랐다고? 네, 봤는데 내가 이 상품이 뭔데요? 좋은 거 아니 1등은 좋은 거지 뭐 아니 상품 아니 그거 1등 나오면 어떡하려고 오 진짜 1등 나왔어 진짜로 아 그럴 리 없어 네 5등이에요 아이씨 그럴 리 없어요 하는 거 더 뽑아보자 어? 아니 이러다 진짜 나오면 어떡할라 그래요? 오씨 뭐 5등만 나와 아 이렇게 많이 뽑는다고? 나도 해볼래 나 뽑아보고 싶어 5등만 나와 이거 주작 아니에요 주작? 5등 1등, 다 5등인데? 1등이 아니 근데 카메라로 잡아드려 1등이 라보 3PH랑 더마 뭐 이렇게 많은 거요? 더마 세트에 베네피시아까지 네. 왜? 차량 내부와 외부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는 아니 아 이게 점장님 월급에서 까이는 거라 아 네? 아니 나보고 마음대로 하라더니 이럴 거면 안 했지 근데 우리 이거 말고도 딴 거 있잖아 다른 것도 있죠 뭐 준비하고 있는 게 밑단 건 뭐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 아니 근데 이게 끝이 없어 아이디어 뱅크야 나는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 원래도 이렇게 안 지었어? 그러니까 좀 뻔뻔하신데? 룰렛? 걸리는 대로 막 드리는 거야 뭐 보자고 그런 거야? 아 보여줘야지 카메라에 아니 잠깐 우리도 좀 볼게요 우리도 몰라서 그래 몰랐어? 처음 보는 거라 그래요 아니 이건 여기 메인 조그만한 게 점장의 사랑이 담긴 사인 이거를 누가 받고 싶어요 이거 봐봐요 아니 극히 낮은 확률로 이제 이게 아니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뻔뻔한 사람이네 아니 낮은 확률로 저를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근데 얘는 뭐 하면 뽑게 해주는 거예요? 거의 3만원 이상 3만원 이상 이거는? 이거는 아마 5만원 정도? 아직 계산도 안 하고 지금 여기다 일단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 금액별로 조금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아니 지금 보면은 무슨 효과 세트 그 다섯 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요거 제가 또 얘기해요 라보 3PH 들어가 있고 쇼카 그래피녹스 그래피녹스 저거 또 10만원 넘는데? 랜덤 케미컬을 여기서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거? 제가 또 랜덤으로 추첨해가지고 탁 드리는 거죠 랜덤으로 추첨은 어떻게 해요, 점장님? 아, 또 만들어놨죠 또 아니, 이렇게 뽑아요 탁 해가지고 뽑는 거야 그럼 이제 나오는 대로 탁 드리고 아, 왜 그랬냐고? 아니, 그래도 멀리서도 와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뭐라도 좀 하나라도 챙겨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는데 네,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런 쇼카 세트라든지 뭐 3PH 세트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랑 상의를 좀 했어야 우리랑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맡기지를 말하셨어야죠 그거 맡겨놓고 그거를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면 어떡하나? 1등 뽑고 싶다 이거 오 2등 나왔다 아 이거 뽑으면 진짜 2등 나왔다 이거 봐 어?
아니 안 그래도 엊그제 한 분이 뽑아 가셨어요. 이등도. 이등이 몇 개나 있어? 0.2% 2%. 10개. 2%네. 근데 10개예요, 10개. 어, 이거 이 영상 나와서 가장 빨리 오신 분들한테 드릴게요. 2등. 오. 일단 그만 뽑아야겠다. 또 여기서 1등 나오면 또 이 영상에서 가장 빨리 오신 분한테 뭐 이렇게 막 1등이었으면 넣어놓을게요. 어. 이제 그만합시다. 일단 이거는 잘 보관해놔요? 이거 2층 타이어 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다 적어놓으세요. 아니 근데 꽝이 없구나. 그러니까 코니컬 튜브. 아니 코니컬 튜브 그러면은 1,000원짜리인가? 그것도 이거 절반 정도. 작가님들한테 이렇게 드리기 싫다. 저는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뭐 컷. 이거 오시면 결제하시면 이제 5만 원 이상이니까 네. 하시고 한번 5만 원 이상을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근데 3페이지로 넣어놨어요? 여기 아니 근데 확률이 엄청 적다고 이제 보는 거보다. 그래요? 어 돌려볼까? 2등으로 오신 분들한테 이거 드릴게요. 진짜 돌려서 나오는 제품을 1등은 아까 그거고 2등은 이걸로 돌려서 나오는 제품을 드리는 걸로. 아 좋아요. 이거는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 저 타이어 풀 웬만하면 코니컬 튜브 나와. 아니 싸인 거 제일 필요 없는 거. 제일 필요 없는 거래. 아니 싸인이 얼마나 좋은데. 뭐야? 뭐 오. 하시는 거예요? 오! 오! 우와! 3PH! 3PH! 와! 대박! 뭐 하는 거 지금 뭐 20% 뭐 했는데? 아니, 코니컬 튜브였어. 오, 두 분 다, 야, 이렇게. 뻔뻔하신데,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야. 한 분은 2등, 한 분은 라브. 와. 감탄. 2등이 뭐였지? 여기도 예? 라브 세트나 파이브 쇼카 세트. 둘 중에 하나. 이거만 해도 지금 한 20만원, 30만원 나온 거 아니야? 그렇지. 갑자기. 이거 컷? 아니 근데 점장님이 원래는 우리가 같이 일하기 전에 되게 얌전한 캐릭터였잖아. 원래 저희 구독자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얌전했죠? 왜 이렇게 됐어요? 야, 한번 같이 일해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아 재고정리를 하러 가야지. 아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 재고정리 왜 그러시죠? 아니 근데 평소에 같이 일할 때도 저래요? 평소에 일할 때도 저러고 잔소리가 은근 많아요. 그리고 특히 밥 먹을 때 막 물어보잖아요. 저 혹시 밥 뭐 먹을래? 아무거나 해요. 아,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막 제 입은 나한테 짜증난다니까 막. 진짜 그런다고? 응? 사람 되게 별로야. 좋은 사람이네. 네. 좋은 사람이죠. 항상 뭐 행복해 같이 있어서 나. 살찐 것도 이게 뭐 새알랑 오고 나서 얼굴도 좋아지고. 새알랑 하면서 연애도 했죠. 저희 새알랑이 저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교류하시고 서로 친목도 뭐 하시라고 이제 새알람 단독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이. 그래서 뭐 카카오톡에다가 새알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지만 그 안에서 여자친구로 해가지고 은슬쩍 알게 모르게 작업을 네. 치더니 제가요? 여자친구를 네. 만들었어요. 제가요? 이런 것까지. 아 뭐 맞잖아요. 근데 사실이잖아. 거짓말이에요? 우리 방에서 그랬잖아요. 그래. 아 뭐 거의 뭐 사랑방입니다. 새알람 이거. 하여튼 우리 정말은 많은 거 우리한테 얻어갔다. 사람 얻어갔지. 새알람을 만났으니까 일과 사랑. 사랑과 일. 그 두 개를 다 잡았네. 점장님이 생각보다 네. 카메라 앞에서 안 온다. 되게 자연스러워. 아, 안 떨리고? 난 솔직히 절어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고 막 어버버버버 할 줄 알았는데. 떨고 있습니다. 만져볼래요?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음료수 드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아무도 없는데 네가 언제 그랬어? 손님? FM으로 딱 하는 거지. 그래요? 오늘 작업만 했어. 명상 재고 파악이잖아요. 제가 재고 파악도 하고 제일 중요하다니까. 아 근데 진짜로 근데 이게 뭐 영상 주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만약에 영상 올리려면 제목은 뭘로 올리고. 새알람을 고발합니다. 왜 고발해? 열심히 일하고 지금까지 근데 너무 내용 중에 고발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 점장님의 증언도 있고 CCTV 증거 자료도 있고. 우리 팀원들 싹 그 새로운 팀으로 바꿔야겠다. 다 바꿔. 다 바꿔. 아니 그래도 우리 함께했던 그 정이 네.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장난으로 그냥. 왜 이렇게 농담을 하면 그냥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니까. 다큐를 받아치니까 이게 방송을 할 줄이 아유 참나. 조크 몰라요? 조크? 정장님과 함께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아 정장님이랑 함께 마무리 해야 되니까? 네, 잠깐 영상 정지하고 나 내용 정리 좀 할게. 이거 어떻게 마무리 될지 나도 범인이야 이거. 무슨 영상을 올려가지고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잠시 머리 좀 정리하고 올게요. 욕 좀 안 먹게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편집될려나 모르겠네. 걱정 말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아니, 어차피 편집은 편집자가 따로 하잖아. 그러니까 왜 걱정 말래? 걱정 말아요. 네. 편집자랑 밥을 한번 먹어야겠어. 그렇지 뭐. 아, 저 그날 맞아 영화 보고 있어요. 아직 언제라고 이야기 마지막 안 했어.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 화목합니다. 아, 지금 뭐 언제나 말도 안 했는데. 보통 그 회사 대표가 야 언제 밥 먹자면 그냥. 뭐 안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예측샷으로 지가 먼저 안 된다고 안 하진 않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요? 라고 물어볼 텐데 갑자기 다짜고짜 안 된다고 하니까 너 저기 심할성 아니다 얘가 편집해야 되지 응 좋은 영상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언제가 되니? 안 된다 아까 바람 살살 불더니 이런 비에 창문 열렸으면 답도 없다 저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아 진짜? 가끔씩 때 찰랑찰랑 어색하게 시작해야겠다 진짜 진짜 그냥 이거 진짜 어색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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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 이 모양 입고 있는 아니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찍으시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턱대고 보면 이게 안 된다니까 아 창피해 죽겠어 나도 이게 미안해요 네. 다시는 이렇게 안 올게요 아니지 저희가 미안해하면 안 되지 그러네 그럼 난 왜 미안해야 돼? 아니, 저는요 난 열심히 일했는데 형이 미안해해야지 왜 나야 또 너 잤잖아 너도 놀았잖아 난 마케팅하고 있었다니까 나는 명상하다가 잠깐 잠이 든 거고 진짜 안 잤으면 안 왔다니까 와 여기서 나만 나쁜 놈이 된다고? 아, 그래 일단 그렇게 합시다 죄인이 마무리합시다. 나 도저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위바위보에서 마무리 짓게 하네. 아, 그래. 아니, 죄인이 하면 되잖아, 죄인이. 아, 그래. 나는 유튜버 아니야, 유튜버 아니야. 어쨌든 일단 나와 있잖아, 지금. 자. 가위바위보. 죄인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진짜. 아, 해, 뭐해. 자. 네. 네. 갑작스레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영상이 이게 되게 중구난방일 텐데 그래도 그냥 새알람의 그냥 재미 요소 평소에 저희는 그냥 요렇게 아이 김 끼는 거 봐 별게 다 오늘은 안 놓아준다 아니 평소에 이렇게 일한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일할 수 있어 아까 그 막 짓궂게 하는 거는 촬영용이고 평상시에 이렇게 화목하게 일한다 언제나 이렇게 밝게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그 새알람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우리 자랑 같잖아 뭐 자랑이라 뭐라도 해야지 지금 구인 광고라도 할 거야? 아 저 잘리는 거예요? 네? 점장 구함 새로 대체 아 오늘 마지막 아 처음이자 마지막 주 6.5일 네. 근무 1일 18시간 이상 근무 열정 페이 대환영 뭐라 해야 되냐 도대체 이거 앞으로 우리 점장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그래요 저희 점장님도 많이 새알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리는 새알람과 점장님과 감독님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럴싸하게 보일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이거 진짜 나가는 거죠? 유튜브 나가는 거죠? 그냥 재미로만 봐주십시오 여러분 재미로만 아, 그냥 가볍게 네, 보실 수 있게 아. 주변 사람 시청 금지 시켜야겠다 웬만하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아 이거 맨 처음 나오잖아